실물로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통화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제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갔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갔습니다. 강원도 춘천 사람인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시 부시장으로 파격적인 연결을 했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조 전 장관 부른 날 유재수 부시장도 불렀다. 이 얘기는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새 국면을 맞는 걸까요? 누군가는 2라운드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그 시각 유재수 부시장도 오늘 오전에 동부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 유재수 부시장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도 9시간 넘게 조사가 9시간까지 진행 중인데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 반원의 폭로 이후 9개월 만에 수사입니다. 작년 품위 위반이 있어서 그럼 각자 내용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예. 품위 위반 내용은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내려놓고 사실상 불명예스럽게 내려놓게 돼서 처벌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 유재수 부시장 두 인물이 또 어느 시점에 또 똑같이 귀가를 할지도 한번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 지켜볼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같은 날 검찰 축소. 그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에서 실시간으로 수사를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글쎄 뭐 그렇게까지 저는 보이진 않는데. 뭐 이게 왜냐면 물론 나중에 하면 뭐 조국 전 장관도 동부지검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나고 있는 의혹이 이제 만약에 사실을 밝혀진다면. 근데 일단 동부지검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수사 무마 뭐 이것도 이거지만 중요한 건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유재수 씨에 대한 개인 비리, 뇌물이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혐의가 있는데 이 사람 왜 당시에 저 특감반에서 감찰하는 거 덮었지? 누가 덮게 했어? 그거 시작할 때 이제 다시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건 뭐 최종적으로야 결국은 조국 전 수석까지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지만 현재로서는 일단은 유재수 부산시 경제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수사, 개인 비리 수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앙지검에 오늘 조국 전 장관 출두하고 동부지검에 유재수 전 부시장 출두한 게 검찰 동부와 중앙 사이에 뭐 정보공유를 통해서 대검에서 정격 결정?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실시간 공유를 네. 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러면 어쨌든 왜냐하면 최근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어차피 저 내일 나갈게요 라고 하면 그 정도는 또 편히 봐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저는 두 사건을 동시에 지금 연결해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네. 말씀은 최근에 압수수색도 했고 네. 자택 압수수색도 다 했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들이 유재수 부시장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다. 동부 지금 할 때가 됐죠.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 다 나와서 지금 자택 압수수색 다 금융이 다 끝났고 집 끝났습니다. 출국금지 됐어요.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는데 유재수 씨가 집에 없어가지고 압수수색 못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저 피의자 소환조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련의 수사 흐름들을 보면 일단 지금은 유재수 전 부시장을 소환하는 타이밍은 맞는 거죠. 실시간 공유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유재수 부시장은 줄곧 조국 전 장관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말해왔었습니다. 조국 그 장관님하고도 평소에 뭐 친분관계 이런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인가요? 네, 지금까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조국 수석과는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조국 수석은 실물로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통화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검찰 쪽에서 들려오는 거에 따르면 이도훈 의원님. 네. 본인은 뭐 유재수 부시장은 진술 거부권까지 행사하진 않는데 네. 금품을 받은 건 인정하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건 뭐 대가성 있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사건에서 늘 봐왔던 그 현상이기 때문에. 아 그런데 지금 그 압수수색 영장이나 그 여러 가지 영장을 청구할 때 그
저 검찰의 영장을 보면은 이미 그 많은 혐의가 입증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3천만 원 이상 받을 때 적용하는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그 수수 혐의를 지금 제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 대가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몇몇 사모펀드나 그 금융기관에 실제로 어떻게 그 대가를 줬는지 예를 들어서 표창장을 줬다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도 뭐 문자를 통해서 뭐 잘 받았다, 드라이버와 우드 잘 받았다, 항공권 잘 받았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산시도 그동안 그 유재수 부시장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다가 오늘 그 직권면직 결정을 내린 것도 그런 영향인 것 같고 사실 이 수사는 그 유재수 부시장이 그 뇌물을 받았다는 그것보다는 예. 아까도 우리가 잠깐 논의했습니다만은 그 이런 혐의로 감찰을 받던 그 그렇죠. 유재수 부시장을 누가 비호했나 그래서 왜 검찰 저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느냐 이 부분에 집중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청와대 그 특감 반장 그 다음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또 혹시 뭐 백호로 민정 비서관도 조금 연루가 됐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민감의 통보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윗선인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그 김태우 특감반원은 윗선을 강조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조국 수석의 당시 민정수석이 그 윗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재수 부시장하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유재수 부시장은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 사건 전체가 어떤 뇌물 사건보다는 아까 우리 조수진 부장이 잠깐 그렇죠. 얘기했습니다만. 저 권력 살아있는 권력의 직권남용 혐의 될 수 있고 이 사건은 그 정경심 교수와 연루된 그 조국 그 전 장관 사건하고는 조금 더 다른 게 그 부분은 설사 그 조국 전 장관이 뇌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개인의 비리가 되는데 예. 만약에 유재수 부시장 관련 사건이 지금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혐의들이 실제로 드러난다면 이거는 권력에 의한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중한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검찰은 이 조국 민정수석실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 무마 당시 굉장히 화를 냈던 인물들이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분명히 조국 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최소한 조국 수석이 지시를 해야지만 박형철과 이인걸이 따른다. 이인걸과 박형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 라고 증언을 해요. 이 정도 되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누구까지, 조국까지, 특감 만원들 전체를 조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당시 동부지검장은 대답을 저렇게 했었는데 조수진 부장, 결국은 어디 선까지 감찰 무마 의혹을 알고 있고 그걸 지시했느냐로 타고 올라가야 될 텐데 그 시작점은 이인걸 당시 특감 반장입니다. 네. 자, 유재수 금융위 국장의 가진 의혹, 지금 보도되는 것, 예. 이거 다 2017년 사안이에요.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도 엄청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할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때 석연치 않은 일로 감찰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월에 이런 감찰 중단에 뭔가가 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를 했고요. 지금 조금 전 보신 김도부 의원 저 자리가 지난달에 있었던 법사위 자리인데 예.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특감 만원이 같은 진술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까지 나왔냐면 예. 조사 중단 지시를 받고 이인걸 특감 반장이 굉장히 붕괴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인걸 당시 특감 반장 조사해야겠죠. 왜 그러는지. 그리고 박형철 당시도 지금도 반부패 비서관이에요. 맞아요. 순차적으로. 예. 예. 그리고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어떤 혐의냐면 유재수 씨의 금감위 시절에 비위를 금융위에 통보를 했는데 이때 금융위에서 그런 비위가 있었으면 사실은 해직돼도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자리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청와대의 감찰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문서로 통보한 게 아니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해줘요. 예. 그런 경우는 없어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비위 통보를 할 때는 문서로 하지 전화를 하지 않아요. 바로 저런 전화까지 했기 때문에 비위가 제대로 통보가 안 됐고 자리를 옮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올라가서 결국은 정점에 있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장관까지 조사가 불가피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가 동부지검 사건과 서울중앙지검 사건이 실시간 정보 공유가 있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당연히 정보 공유합니다. 왜? 지금 동부지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대의를 총괄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수사가 다 조국 전 장관과 연결이 돼요.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과 반부패부장, 옛 대검 중수부장 자리입니다.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검의 컨트롤타워에서 논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선자금 수사 때요. 이 서부지검의 나라종금 사건을 수사를 했었어요. 왜냐?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차떼기 수사라든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중수부장이 양쪽 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정보 공유합니다. 조 전 장관 수사와 유재수 부시장 수사가 공유된, 예, 이도훈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그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형사 6부에 대해서도 조금 그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형사 6부가 이제 동부지검에 말하자면 특수부 같은 원래 그 수사를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아예 앞서서 그 청와대 그 민정수석실에 이른바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든지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그 수사를 하다가 사실은 그 수사를 그 하고 싶은 만큼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저 인사에서 주진우 부장이 그 저 옷을 벗게 되죠. 그러면서 왜 그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하고 싶은 만큼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으로 이정섭 부장검사가 왔는데, 예. 두 분이 그 저기 연수원 동기고 똑같이 수사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재미있는 것은 이정섭 부장은 그 권투 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파이팅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냥 권투를 취미로 한 게 아니라 신인왕전에 나가서 실제로 그 게임을 벌인 그 파이팅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아마추어 수준이 넘는 복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의욕을 갖고 수사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이 유재수 사건이 어디까지 갈지 이거는 뭐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도훈 의원님으로부터 이제 결기가 느껴지는 검찰의 이 뒷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 부분으로 오면 이민정 라인에 어디 선을 주목해야 되냐. 그래서 첫 번째 당시 특감반장이었던 이인걸 현 변호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정경심 교수의 초기 변호인단 멤버였습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이었습니다. 네.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직을 하다가 특채돼서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오늘 송환 지금 들어오신 분 오늘 아니에요? 몰라요, 저거.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요? 화이팅. 당시 취재인 앞에서 화이팅을 외쳤던 이인걸 변호사. 김종욱 교수님. 네. 뭐 제가 너무 높아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조 전 장관 사건과 유재수 부시장의 여러 감찰 무마 의혹도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아닐 테니,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런 이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지 그건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 사건은 상당히 매우 아픈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정경심 교수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유재수 국장의 혐의가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소위 조국 민정수석 이걸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관여했다면 심각한 사건이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서 이 하나의 사건으로 모델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예. 왜냐하면 그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원장에게 분명히 비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화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가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되는 이런 과정을 갖다가 그대로 내버려두는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부 하에서 특정 인물이 소위 권력과 가깝다는 이유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구조들을 그대로 내버려줬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 도덕성에 심각한 어떤 나름대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조국 교수 사건과 다르게 생각해 굉장히 더 아픈 측면이 분명히 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검찰이 진짜 이 사건만큼은 명확하게 좀 수사할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말씀하셨듯이 특감반장부터 시작해서 방패비서관 그리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까지, 예. 이 세 명이 명확하게 분명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 이미 유재수 관련 보고서가 특감반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정확히 좀 밝혀서 내용이 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특히 포렌식이라도 다 조사해서 유재수 뭐 핸드폰에도 조사해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깔끔하게 진행이 안 되게 된다면 이건 두고두고 저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거대한 문제로 계속 회자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판단 정확하게 이거는 매조지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은 이 인물들이 협조를 하든 안 하든 네네. 검찰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사를 해서라도 이 밝혀야 감찰 부마 의혹을 밝혀내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요, 예. 소위 정권의 도덕성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권력권 비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이 문제 같은 게 말끔하게 좀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유재수 부시장이 누구길래 이 부분도 좀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도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내놓을 정도의 비위 같으면 금융위원장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유도 모르고 자리를 내려놓겠어요? 청와대에서 감찰한 결과 그 자세한 내용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품위 손상과 관련한 일이었다.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제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슬그머니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명예퇴직을 해서 퇴직금과 연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다른 진로까지 무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왔죠. 저희가 좀 간명하게 화면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아까 조수진 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원우 당시 민정수석관이 전화로 이 비밀 사실 통보한 것도 논란인데 거기다 더해서 김태현 변호사님 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렇게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으로 끝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뭐 국립대 교수들, 청문제에 연루된 교수들 징계위원회 열어서 파면하고 해임해야지 왜 사표내고 나가게 하냐 그런 얘기도 아마 저희 탑트렛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예. 공무원 같은 경우 비위 의혹이 있으면요 일단 사표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사표는 제가 그냥 그만두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이제 김태우 전 수석이 다 잘 얘기를 했는데 퇴직금 다 받죠. 연금 다 나와요. 공무원들 연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속된 말로 잘못해서 파면, 잘리면 연금 없습니다.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비위 의혹이 있으면 그걸 조사를 해서 사표수리를 안 해서 안 하고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통해서 파면을 하는 것이거든요. 해임을 하든지. 사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유재수 씨 같은 경우는 일단 비위 의혹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민정에서 어쨌든 전화로 백원을 민정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면 금융에서 그걸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파면하고 뭐 아니면 덮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명예퇴직해가지고 퇴직금을 연금 다 채워주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영전을 합니다. 그러니 뭐 민정에서 금융위로 전화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금융위에서조차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 유재수 씨에 대한 징계 절차라든지 사실 확인 절차가 없었던 건 아니냐 그런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김태우 전 특감 반원의 증언입니다만 감찰 이후에도 유재수 부시장은 오히려 당당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담당 특감 반원 얘기로는 감찰이 중단된 이후에 유재수를 한번 만났다고 합니다. 당신 아직 복귀 안 했어요? 형사 처벌되어야 할 그런 사람이 자신을 조사한 사람한테 당신 왜 아직도 청와대에 그대로 있느냐? 특감만 최초 조사자 A씨입니다. 이분이 감찰을 하셨는데 청와대에서 이분을 만났을 때 당신 아직도 여기서 근무하냐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만난 적이 없고 네, 그 청와대에서 만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특감만 A라는 사람을요? 네, 없습니다. 2년 전 그 금융위원회에서 그런 비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조수진 부장 네. 오히려 상대편한테 물어봤다는 거 왜 당신 청와대에 있느냐 이럴 정도로 당당하고 본인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게 김태우 전 특감반을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동. 그러니까 자신을 감사했던 특감반원이 왜 아직도 청와대에 있느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 주눅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의혹을 캔 사람이 왜 청와대에 있느냐 화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는 뭔가 큰 권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 그리고 또 다른 특감반 반원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어요. 예. 2017년에 이미 금품 수수, 세금 감면, 인사 개입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때 파면하고도 남아야 되고 그럼요. 그때 파면과 함께 검찰 수사를 의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는요. 민주당에 보면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정부 부처에는 차관보 자리예요. 여기를 거쳐서 차관으로 간 분이 많아요. 가령 검사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오잖아요. 검사장 승진돼요. 보건복지부에서 전문위원 오잖아요. 복지부 차관된 분이 많아요. 이런 요직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또 자리를 옮기죠. 부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예요. 이런데 경제권을 갖는 부시장으로 간다? 이거는 영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조국 민정수석으로 이 사건이 끝나게 되느냐 아니면 그 위로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 거예요. 그 위라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말씀처럼요. 네.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유재수가 누구랑 친하겠습니까? 연고도 없는 부산시 부시장으로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분명히 누가 보냈는지 밝혀내야 됩니다. 왜 그 많은 지역 중에서 부산으로 보냈을까요? 그 이전에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엇보다 감찰 중단시킨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물론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말을 다 곧이곧대로 믿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추론과 합리적 의심을 좀 해보자는 거잖아요. 이도훈 의원님. 네. 그럼 정말 조국 전 장관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조 전 장관보다 더 윗선이다. 아까 비서실장 대통령 얘기. 정말 거기까지 저희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심할 만한 흔적이 이미 나왔죠. 그러니까 2017년에 그 청와대 특감반원들이 유재수 당시 국장을 그 저 감찰할 때 그때는 휴대전화를 확보를 했는데 그 안에서 그 여러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지난 10월이죠. 아, 중앙지검 그 국정감사에서 공개가 됐는데 김도우 의원이 몇 명 그 이름을 거론을 했습니다. 아, 김경수 지사, 경남지사, 그 다음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아, 유재수 그 국장하고 그 금융계 그 인사를 좀 논의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금융계 인사를 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냐 이건 뭐 따로 따져볼 만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흔적이 있다면은 어쨌든 그 유재수 아, 당시 국장이 권력의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면 그것이 감찰 무마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수사가 계속될수록 지금 아직은 이제 현재 갖고 있는 휴대폰은 압수하지 못했지만 예. 2017년에 확보했던 휴대폰 자료 속에 있던 정보들만 하더라도 저희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아, 사항들이 들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장소는 다르지만 조 전 장관과 유재수 부시장 지금 한날 같은 시간부터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혹자 의심처럼 조국 전 장관보다 윗선이 개입한 건 아닌지 이 부분도 저희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과거부터 짚어봤던 항공권, 뭐 골프클럽 뭐 이런 향응 말고도 유재수 부시장의 비위가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골피스텔입니다. 업체들한테 특혜 준 거, 골프채 요구해서 뭐 선물 받고, 그림도 선물 받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 해외 유학 간 그 수년간,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 뭐 벤츠 승용차 뭐 두 대나 뭐 있었고, 그런 정황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김종욱 교수님. 그러니까, 펀드 운용사 대표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아서 개인적으로 쓰고, 그 대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표창도 금융위원회 이름으로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본인이야 당연히 대가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대가성이 있다고 얘기하게 되면 다 바로 잡혀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전 기본적으로 정황을 보면 대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내용을 보니까는 뭐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게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1년을 계약했다고 하는데 이걸 아무런 대가성 없이 당시 예를 들면 그 금융 정책국장을 한 분한테 아무런 대가성 없이 그냥 선의로 해줬다? 저는 이걸 그것도 사모펀드의 운영사의 대표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유재수 씨가 노무현 대통령 수행비서를 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수행비서라고 얘기하는 건
가장 최측근에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분과 연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다양한 방식으로 선을 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많은 소위 노무현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관계를 맺었었겠죠. 저는 예. 그래서 저 유재수 지금 저 전 금융정책국장이 소위 개인적인 이런 관계를 통해서 개인적인 비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소위 그런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네트워크 있는 권력형 비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정황들을 보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 오피스텔을 제공받은 것은 저런 환경들, 조건들을 고려한 대가성이라고 밖에는 제가 볼 때는 달리 이해할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남 오피스텔을 받고 표창장을 준 거 아니냐라는 정황까지 또 새롭게 알려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늘 검찰에 출석한 유재수 부시장 그런데 감감 부소식이었던 유재수 부시장의 사표도 오늘 오후 3시에 3주 만에 수리가 됐습니다. 시장님 이 문제가 지금 언론이 많이 나오잖아요. 능력이 있어서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 이래 보십니까? 부정부패자를. 아직까지는 그냥 말만 부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위법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해. 조진 부장, 저하고 달력 한번 보실까요? 네. 저희가 뉴스탑10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 의혹이 나왔을 때 잘해서 물러난 사표 제출이 벌써 딱 3주 전인데 이제서야 오늘 오후에 직권 면직 처리가 됐어요. 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폭로한 게 올 2월이에요. 예. 그리고 10월 한 달 전 이미 거의 두 달 전에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10월 31일 날 그러면 왜 사표를 냈느냐. 압수수색이 시작됐기 때문에 본인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로부터도 3주가 지난 오늘에서야 직권 면직 처리가 됐습니다. 파면도 아니에요. 직권 면직 처리. 그냥 낸 사표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정말 어렵다. 이 점을 암시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이나 다른 징계 절차가 아니라 사표를 낸 그 곳으로 사표만 받아들여졌다. 직권 면직.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희가 조국 전 장관의 두 번째 조사 그리고 동시에 출석한 유재수 부시장이 언제쯤 조사가 끝나는지 들어오면 바로 속보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